안녕하세요, 놀이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 한번 오빠랑 비옥의 탑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일단 계단을 올라가도 상관없고 사다리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9레벨까지 키워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가장 높은 레벨 15레벨이네요. 그러면 여기 회오리 점프가 있네요. 으라짜! 으라짜! 열심히 층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빠는 과연 죽었을까요? 가라앉은 데 떨어졌고. 제가 가장 못하는 맵이 나왔네요. 열아. 죽었어요. 어떡해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사다리에 올라가고 여기 쭉 가다 보면 밟고 회오리 점프 했어요. 우리 오빠 회오리 점프 초보예요. 죽었어요. 제가 스킨을 바꿨거든요. 스킨 어때요? 원래 색깔이 이렇지는 않았는데 색깔이 그냥 여기에 이 맵에서 바뀌었네요. 어때요? 저 스킨 잘 꾸몄죠? 자, 지옥의 탑을 열심히 올라가야지. 저희 두 번째까지 한번이라도 갈게요. 여러분 됐습니다. 살았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맵에 다시 도달했어요. 여기 왠 다른 응? 레이저를 닿았나요? 아이고야, 이해할 수도 있죠. 다음 앱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갑옷 색깔이 노란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옆으로 꺾어. 됐어요, 여러분. 계속 여기에서 죽는단 말이죠. 친구들도 똑같은 거죠. 네, 뛰어졌어요. 쇼리 점프도 깼고. 깼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파란색 올라가 볼게요, 한번. 오케이, 11개까지 갔어요, 11개. 끝까지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친구야, 올라가자. 여러분, 이 지옥의 탑은 왜 지옥의 탑이냐면요, 점프맵으로 만든 어려운 탑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요, 제가 또 죽었잖아요. 저는 원래 점프맵을 잘해요. 벌써 친구님 깨졌네요. 제가 3등이에요, 그래도. 안녕 친구야. 뭐야, 보라색 옷이래. 난 분홍색 옷인가 주황색 옷인가 빨간색 옷인가. 빨리 나갔다. 초록색 머리카락. 헛짜짜. 1인칭으로 하고 있거든. 안돼, 떨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실수 같죠? 실수였어요. 에이, 그것도. 우리 오빠에게도 뭔 말 하나. 우리 오빠. 어쨌든, 제가 오빠보다 점프맵은 잘해요. 여기 보면, 레벨만 좋아요? 이게, 이거 제가 혼자 다 깬 거고요. 이거 레벨까지. 그리고 저기 우리 오빠는 초록 머리카락에다가, 아까 보라색 옷처럼 보였지만 원래 초록 옷이거든요. 그게 살구색의 피부예요. 이 친구는 아니, 이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에요. 빨간 줄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이죠? 제가 마우스 흔들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 오빠는 계속 죽네요. 됐다. 곧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닌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무조건 깰 것 같아. 마지막까지 죽을 수는 없어. 이번엔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맵은 그 통을 줄넘기. 아 떨어졌다. 치웠던 줄넘기 맵인가. 한번 떨어지기만 해보시오. 아 떨어졌네. 아 너 왜 떨어지는지. 오빠가 못하니까 떨어져. 지금 왜 떨어지겠어. 점프가 안되니까 떨어지지.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올라갈게요. 아,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죽으신다 그냥. 빨리빨리 죽으시는 죽긴 싫은데요. 여러분 울었어요. 이제 여기만 가면 1단계 성공. 여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아, 왜 저거? 어, 됐어요, 여러분. 어, 이제 여기 해야 돼. 잘. 점프가 안 돼요. 이런 점이 다이나. 이렇게 된 건 처음이거든요. 아니 오빠 위 올라가봐.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점프가 안 눌려.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눌린 게 아니고 오빠 실력 아니야. 어쨌든 아니,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오빠예요. 또 죽었네요. 점프가 안 눌렸어. 오케이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저의 빠른 속도에 보여드리죠. 아, 바로 피해가요. 죽어버렸네. 이번엔 계단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구탑은 많이 깨봤지만 왜 오빠랑 하면 못 깨는 걸까요? 자, 일단 빨리 올라가 볼게요. 오빠 화이팅. 아, 또 떨어진 게 아니라 죽었네. 원래 제 스킨은 이거예요. 바꿨거든요. 아, 왜 떨어지지? 아,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점프를 깨고 있습니다. 꼭 깨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 왜? 아,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깨고 있어요. 아니 5분 남았어요. 1단계 성공. 여기 오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전 레이저가 없는 맵이 골라졌으면 좋겠어요. 여긴 거의 다 레이저가 있어요. 아,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저 꼭대기예요. 꼭대기도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다르지. 자, 열심히 깨볼게요. 오빠, 하이바이! 하이바! 아! 저 왜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오빠, 계단 올라갔어? 맞았다, 맞았어. 여기 보면 오빠 계단 2층이네요. 여기 보고 딱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거기 있어요. 결국 떨어져 보였네요. 점프가 안 돼. 우리 오빠가 과연 점프맵을 초보해. 점프맵이 응? 사다리가 근데 안 타지죠? 여러분 사다리가 안 타요. 여러분 열심히 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레이저는 도대체 뭐길래 왜요? 가볼까요? 아, 또 좋았어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면 마이크가 있거든요. 아 왜? 어? 안 돼요. 또 안 터져. 분명히 제 점프 누가 앞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왜 사다리가 근데 안 타지? 어 왜? 어 타!
사람이 많아서 바로 내 말이 바로 그거랑 사다리 인사지. 오, 드디어 타였어요. 타셨어요. 드디어 사다리가 이제 이쪽인데 안녕 간다. 여러분 갑니다. 드디어 아 왜 아 나왔는데 여기에요. 제가 여기에 이 다음 단계에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놀아요. 아 계속 이런 곳에서 죽는다니까요. 죽었어요. 다음 맵을 기다려보고 싶네요. 야, 역시 이게 바로 지옥의 탑이라는 건가. 벌써 한 명 깼다고요. 벌써 한 명 깼어요. 두 배요. 이제 두 명 깨기 생겼네요. 네 배 되고 세 명 깨면 여덟 배가 되고 네 명 깨면 열두 배가 됩니다. 야, 됐어요 여러분. 이제 빨간색 단계 두둥. 레버 여기 왔어. 됐다. 여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곳은 아닌데. 아니야. 진짜 아무튼 어쨌든 이제 땀 레버 바뀌었어요. 이제 더 쉽겠죠? 아까랑 색이 좀 똑같아. 여러분 어려운 곳 있으면 제가 이게 방패할 만큼 500개 정도가 돼요. 여기 보면 597개니까 괜찮은 맵인 것 같네요. 방패공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주니까 그냥 방패 쓸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걸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 방패가 있어요. 샀어요 여러분. 이제 레이저 다도 죽진 않아요. 가자 친구. 봐봐요. 많이 떨렸어요. 레이저는 안 닿아도 된다. 레이저는 닿아도 돼. 방패를 썼어요. 방패 사다리요. 저거 엄청나게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됐어요. 저기다, 저기다. 이 내렸다. 자, 오케이, 갔다. 이게 응? 사다리가. 여러분 열심히 깨고 있어야지. 안돼! 여러분의 힘을 받아 전 깨야죠. 그쵸? 헛! 힘을 받아! 어쨌든 여기까지 깼어요 여러분. 여기는 좀 이번 단계는 이 부분은 좀 쉽네요. 제가 방금 연령을 오, 요 이번 왜 떨어지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어이가 없네. 자, 여기 왔고요. 그다음 여기네요. 아, 그치 방패지. 아, 여러분 방패를 썼으니까 편이 되네요. 방패 참고로 제가 산 거예요. 500 도 돼갖고 한 번 깨면 100주고 여기 숫자가 이런 걸로 뜨는데 이런 거 먹으면 주긴 주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진짜 쉬워 보이지만 이거 점프하면 타이밍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질 준비는 미세하게. 깼어요.
이거 쉬워 보이지만 진짜 실제로 하면 진짜 떨리거든요. 친구야 화이팅! 넌 과연 깰 것인가? 이거 아마 안 올라가도 이 배구 돼갖고 시간 빨리 가게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친구야 너 떨어졌니? 친구야? 친구 떨어졌나요? 여러분 오빠랑 같이 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오빠는 아직도 이쯤에 있네요. 오빠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점프하고 있고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가라고 저거 누르고 이렇게 안돼. 헛. 야 환상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양심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시다면 너무 안 누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어디 보자. 저기 우리 오빠 보이죠? 저기 또 떨어졌네요. 제가 솔직히 방패까지 해줬거든요. 오빠 내가 창고 하나만 익혀줄게. 절대 못 깨. 당연하지. 친구야 화이팅. 저 친구도 떨어졌네요. 제가 지금 97개가 남았는데 10레벨이네요. 어쨌든 게임이 됐죠, 그렇죠? 여기 한번 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맵은. 아니! 거기! 빨리 내려오세요. 안녕.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워브레이크 지옥의 탑을 한번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다음에 한번 해봐요. 이거 지옥의 탑인데 점프에 쭉 이어져 있어요. 타워브레이크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타워브레이크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점프웹을 해갖고 올라가면 100포인트도 주고 한 다음 이거 끝나면 100포인트를 받아요. 그 다음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빠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놀이하는 소연이는 여기에서 다음에 봐요. 안녕.